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전주을 총선 후보로 영입 인재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확정했습니다. 당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전 고검장은 비례 양경숙 의원을 포함해 5명을 대상으로 한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승리했습니다. 경기 고양 병해에서는 이기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현역인 홍정민 의원을 꺾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. 탈당한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을엔 이재관 후보가 승리했습니다. 이 밖에 당은 서울 강남 병 지역에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.